강아지는 왜, 도대체 왜 내 발밑에 있는 것을 좋아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강아지 주인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반려견이 내 발밑에 있는 것과 발밑에서 잠자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반려견이 왜 우리의 발밑에서 자는지 혹은 앉아있는지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강아지의 모든 행동에는 다 숨어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나의 반려견이 나의 발밑에서 잠자고 쉬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과 애정의 표현. 모든 강아지들은 주인과 강한 유대감을 형성하고 싶어하고 가족들에게 많은 사랑을 보여주고 싶어합니다. 주인 발밑에서 눕는 행동은 강아지가 애정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한 일부 강아지는 주인의 아주 작은 움직임에도 주인을 따라갈 준비를 하기 위해 주인의 발밑에 누워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발밑에 나의 강아지가 누워있다면 나와 강한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표시이고 나를 정말 사랑한다고 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안감의 표현. 때로는 이상한 소리나 다른 동물이 짖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의 반려견은 순간적으로 겁에 질려 우리의 발밑에 숨어버립니다. 많은 강아지들은 낯선 환경, 낯선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때 나의 강아지는 나의 보호를 간절히 원하고 신체적으로 나와 가까워지려는 행동을 본능적으로 합니다. 불안한 강아지는 절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안하지 않아도 강아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편안함 때문에. 모든 반려견에게 보호자는 가장 훌륭하고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반려견은 주인과 함께 있을 때 항상 편안함을 느낍니다. 강아지를 집에 혼자 두고 바쁜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내가 돌아온 것 하나만으로 나의 반려견에게 기쁨과 위안을 줍니다. 그리고 편안한 휴식을 위해 나의 발밑에 누워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무언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싶을 때. 때로는 나의 강아지가 배가 고프거나 무언가 얻기를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발밑에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반려견은 갈망하는 눈빛으로 우리를 바라보는 행동을 하곤 합니다. 우리는 보호자로서 먹이를 주거나 산책을 위해 밖으로 강아지를 데리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불안하다는 표현. 많은 반려견이 불안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이것은 분리불안으로 이어집니다. 주인이 장시간 집을 비운 후 돌아오면 강아지는 주인이 없는 동안 많이 불편했다는 표현으로 우리의 발밑에 있고 싶어 합니다. 나의 반려견이 갑자기 나의 발밑에 눕는 행동을 하고 과도하게 숨을 헐떡이거나 침을 흘리고 꼬리가 접혀 아래로 늘어지거나 항문 쪽으로 집어넣는 등의 행동을 보이면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가득하다는 나의 반려견의 표현입니다. 이때는 따뜻한 마음으로 가볍게 나의 반려견을 안아주면서 괜찮아, 사랑해 라고 말해주시고 강아지 심신 안정에 도움이 되는 라벤더 오일 등을 사용해 만든 디퓨저를 놓아주시고 마사지를 해주면 불안이 해소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보호자에 대한 소유욕 때문에. 강아지는 반려동물 중에서 매우 지능이 뛰어난 동물입니다. 또한 주인을 자신의 영역으로 생각하는 반려견도 많습니다. 강아지는 안이나 밖에서 낯선 사람이나 동물을 발견하면 주인에게 가까이 와서 발 아래에 눕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려견에게 나의 주인에게 물러서라고 경고의 신호도 보냅니다.
다른 사람이나 다른 반려견이 나에게 다가올 때 나의 반려견이 공격성을 보인다면 이 경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강아지 품종은 주인을 보호하기 위해 주인의 발밑에 있으려는 행동을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부의 위험이나 위험을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의 반려견은 위험을 알아차리고 우리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행동의 일환으로 우리의 발밑에 앉거나 누워 있습니다. 여덟 번째, 따뜻함을 느끼기 위해. 추운 겨울에 개, 특히 강아지는 자기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어미나 주인과 함께 자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누워있는 것을 좋아하는 강아지는 외로움을 많이 느끼고 엄마가 특히 그리울 수 있습니다. 나의 강아지가 따뜻해야 할 필요를 느끼면 종종 나의 옆에 꼭 붙어있고 싶어 합니다. 아홉 번째, 보호자의 훈련 때문에. 반려견에게 훈련은 모든 행동의 핵심 역할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보호자들이 반려견을 부를 때마다 주인의 발 밑에 앉거나 눕도록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 때문에 반려견은 주인과 있을 때 발 밑에만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 마지막입니다. 주인 발 밑에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 열 번째 이유가 가장 우리들이 의외로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반려인들은 반려견과 함께 잠을 자는 것을 좋아하고 반려견이 발밑에 앉아있을 때 배를 문질러주거나 맛있는 간식을 주곤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려견이 우리의 발밑에 있을 때 다치지 않게 하려고 더욱 조심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행동이 반려견을 학습시킨 것입니다. 똑똑한 우리의 반려견, 주인 발밑에 있으면 항상 좋은 일이 생긴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이 왜 우리의 발밑에서 잠을 자거나 앉아있는 10가지 이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은 반려견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발밑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나에게 항상 충성스럽고 나만 바라보는 반려견과 행복하고 소중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땡큐.